네, 안녕하십니까. 농부황소입니다. 예, 드디어 9월달이면, 예,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8월, 오늘 한 10일경인데요. 배추밭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배추밭을 만들 때는, 배추 모종 정식하기 한 달 전부터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되어야, 예,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차적으로 풀을 좀 베어줘야 되는데 풀을 베는 작업과 로타리 작업을 함께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달리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트랙터로 하면 더 쉽겠죠. 물론 사람 몸으로 하면 더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달리기가 있기에 이 달리기를 이용해서 자 로타리 작업 시작합니다. 예, 실제 로타리 작업은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필름을 빨리 돌려보았습니다. 네, 말끔해졌죠? 이렇게 로타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1차적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땅은 산성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고 비료를 주고 나면 땅이 더욱더 산성화되는데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석회고토 비료입니다. 예, 석회고토 비료를 주어서 땅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석회고토 비료는 특징이 화학비료로 가다시 비료에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이 비료입니다. 석회는 알칼리죠. 알칼리라서 땅이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고토는 마그네슘을 의미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강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강압성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석회고토 비료를 배추 만드는 밭에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흡수 억제 그리고 토양 미생물 활동을 촉진, 유기물의 분해 촉진 등의 토양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역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만들 때 1차적으로는 이 석회고토 비료를 주게 되죠. 사용하는 양은 300평당 1000평방미터가 300평입니다. 300평당 250kg. 여기는 약 한 30평 정도 되는 밭이니까 한 25kg인데 요 비료 한 포대가 20kg짜리입니다. 그래서 20kg 요 석회고토 비료를 지금 배추밭 만들면서 1차적으로 뿌려 주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오게 되면 한번 퇴비를 넣고 또 한번 로타리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추를 심기 위해서 밭을 만들었는데요. 1차적으로 제초, 풀을 없애는 작업을 위해서 로타리 작업과 함께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석회고토 비료를 1차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퇴비도 넣고 또 배추밭 알차게 또 만들어서 9월 초에 만나는 배추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고토 비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퇴비나 복합비료를 주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하면 좋습니다. 농부황소TV